벤탄 스트리트푸드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 일정을 끝내고 대만으로 떠나는 날인데, 이제 베트남 남은 돈을 여기서 다 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바로 이제 대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섬. 베트남 음식 파는 데구나. 삼겹살도 땡기는데. 뭘 먹지? 너무 많아서 이거 정할 수가 없네. 스시집도 있어요. 와, 얘는 시푸드. 우와, 뭐야? 빵으로 만들었네. 피자집. 치킨도 맛있겠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베트남 마지막 날인데 베트남 음식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베트남 음식을 먹자 그냥. 이것도 종류가 많아서 못 고르겠네. 와, 근데 비싼 것 같아. 12만 5천 동. I want this. 먹을 게 많아. I will take the Saigon beer. Yeah, there you go. Just got my one shaking. Okay. What? Oh, good job. 울린다. Did you order? Enjoy your food. Yeah. Thank you so much. Sure. 잘 먹겠습니다. 네, 맛은 그냥 쌀국수에 야채랑 고기 넣고 볶은 그런 맛이고요. 무난합니다. 근데 고기를 요 소스에 찍어서 같이 싸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국물도 맛있고. 국물은 여기다 부어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따로 먹겠습니다. 소스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시간도 조금 남고 다른 것도 더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일단 너무 시끄럽고 비싸요. 그래서 뭘 먹더라도 그냥 동네 노점에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This one? 네, 메뉴가 나왔습니다. 레몬그라스를 잔뜩 넣은 조개탕인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백합 조개탕 맛이고요. 식감도 비슷해요. 근데 해감이 잘 안 되는지 뻘 모래가 조금 씹히네요. 그리고 레몬그라스가 들어갔긴 했는데 레몬그라스 향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국물을 마시니까 레몬그라스 향이 확 들어오네요. 개인적으로는 레몬그라스보다 청양고추 넣는 게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바로 앞이 내 호텔. 네, 그럼 이제 짐을 챙겨서 지금 시각 9시 15분인데 새벽 1시 비행기라서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씨, 빠트린 거 없지?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네, 이제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다. 왔다. 예, 에어포트. 잘 있어라, 베트남. 까만. 네, 그럼 이제 탑승 수속하고 티켓 끊고 그러고 뵙겠습니다. 네, 발권을 마쳤습니다. 네, 그럼 비행기에서 뵙겠습니다.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3시간 후 대만에서 뵙겠습니다. 으쌰. 네, 대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베트남에서 비행기 탈 때만 해도 26도였거든요, 기온이. 근데 여기 대만에 도착하니까 13도, 딱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꽤나 춥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너무 춥네. 일단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밖은 더 추울 텐데. 쌀쌀하네. 와, 그래도 막 그렇게 추워 뒤질 정도는 아닌데 쌀쌀하네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타이페이를 지금 갈지 아니면 여기 타오위엔이거든요, 여기가? 타오위엔 공항인데 타오위엔에 하루 머물면서 여기 주변 구경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네, 검색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일단은 타이베이로 넘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타오위안은 숙소도 너무 비싸고 볼거리도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그럼 일단 타이베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RT를 타고 갑니다. 맞다. 교통카드 판매 충전. 교통카드를 사야 되나? 교통카드 상호차. 계속 쓸지 모르니까. 请选择服务. 좀 들어가는 거야? 좀 들어가잖아. 중국어로만 나와.
아니 뭘 입력하라는 거야 이거. 请选择服务. 아 여기 써있네. 밑에 써있네. 카드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통일번호가 뭐야. 필요 없어. 처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십시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받으십시오. 어우씨 어렵네. 그러면은 타이페이 역까지 몇 번이야? 160? 160원이 나온다는 거야? 요금인 거야 저게? 그럼 나 지금 얼마 충전돼 있는 거야? 잔액 400. 400이나 있네. 아, 그러면 충분하네. 타이페이 역 이쪽 2번 이거 찍는 건가? 오케이. 아 이거 열차 타는 것도 쉽지 않구만요. 이거 어떻게 우여곡절로 다 해냈어. 어? 기차 온 것 같아. 왔다. 오 완전 귀여워. 우와 귀엽다. 피카츄 열차야. 완전 귀엽네. 우와 우와. 네 그럼 피카츄 열차를 타고 타이페이 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다. 네 타이페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시간이 7시 11분이라 뭐 문영 가게나 뭐 이런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출구가 되게 많구나. 이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나? 출구 안내도 같은 거 없나? 하긴 그거 본다고 내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 있다. 좋아 출구 안내도 있다. 한국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봐도 모르겠어 어디가 뭐가 있는지. 이 뒤쪽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4번 출구 4번 출구 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 뭐야 2, 4번 출구 일시 폐쇄야. 아 근데 너무 춥다. 왜 이렇게 쌀쌀해. 와 긴 바지 하나 사야겠다. 여기서 추진닝 바지라도 하나 사야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 올라가라는 거야?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역시 지하철은 한국이 최고예요. 아 빡시네 진짜. 일단 닥치고 직진. 밖을 좀 나가자. 어 개추워. 어떡하지? 내가 이 정도로 추울 줄은 몰랐는데? 쌀쌀하다. 여기 완전 허허벌판이네. 아무것도 없네. 어쨌든 여기가 대만이구나. 이른 아침이라 그런가 되게 삭막하네 뭔가. 와 저쪽으로 가도 뭐가 없는데? 그 와중에 신호등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힘없이 걸어 얘는. 좀 활기차게 걸을 수 없어? 보자 어디로 가야 되나. 아 가방 메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데. 진짜 뭐 없네? 와 아, 편의점은 하나 있구만. 어 여기 호텔도 있네. 어 저쪽에도 호텔 있고. 뭐 호텔은 많이 있구나. 아 근데 호텔이 싸냐 비싸냐가 문제지.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는 1박에 막 15,000원짜리 이런 데 묵었는데 여기 대만 오니까 숙박비가 갑자기 확 비싸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대만에 좀 오래 있을 예정인데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될 것 같아. 너무 비싸다. 근데 그나저나 여기는 뭐 먹을 데도 없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 저는 여기 타이페이가 중심가니까 딱 나오면은 뭔가 화려하게 쫙 펼쳐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래도 24시간 할머니 감자탕 같은 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뭐 먹고 출근하라고. 왜 아무 데도 안 열었대? 저쪽엔 뭔가 번쩍번쩍하네. 한번 가보자. 와 편의점은 겁나 많네. 여기 패밀리마트 있는데 저기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와 다 한자 간판이야. 진짜 하나도 읽을 수가 없다. 어 저기 뭔가 문양 가게가 있어. 뭐야 여긴 식당이 아니잖아. 과일 파는 데네. 와 이렇게 언제까지 방황해야 되는 거지? 아 시간이 아직 7시 33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적어도 9시는 돼야 뭐 문이 열고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버틸 데가 없네. 편의점에서 그냥 개겨야 되나? 가방 무거워 죽겠는데. 아 다 한자야.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가게가 진짜 하나도 안 열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요. 24시간 하는 데는 편의점밖에 없나 봐. 아 여기는 조명이 달려있는데 가게에 불은 다 꺼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문영 가게가 하는 게도 없지? 아침에? 놀랄 로짜네 놀랄 로짜야. 하나쯤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긴 뭐야. 뭔가 먹을 식자가 있어. 미식 중미식 무슨 중미식인데? 이제 준비하나 보다. not open? 어 여긴 시장이구나. 과일 파시는 분들이 제일 일찍 나오시네. 시장에 식당이 없을 리 없잖아. 없어. 끝없는 방황. 밥 먹을 데가 없구나. 어 여기는 뭔가 화려한 중식당 같은 데가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문 열었어도 비싸 보이는데. 어? 아 중식당이 아니잖아. 아 기도하는 데네. 와 향 피우는데 되게 크다. 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 끝에 판관 포청청 같은 분이 계세요. 저분이 아마 신이신 것 같은데 가까이 갈 수 있나? 어 여기 계신다. 아무리 봐도 포청천인데?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신기한 곳이 있었네. 난 당연히 중식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여기 부처님도 계시고. 보자 편의점은 더럽게 많네 진짜. 저기도 편의점 있어. 아 편의점만 있고 식당이 없으니 이거 진짜 큰일이네. 아 일단 편의점에서 좀 쉬어야겠다. 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묵이나 하나 먹어야겠다. 더 이상 못 찾겠어. 국물도 염지게 담아야지.
어묵탕 진짜 캔맛있네 진짜. 국물 완전 매콤하면서 얼큰하고 그리고 어묵들이 다 맛있어 부드럽고. 이거는 어묵에 게맛살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맛있고 이거는 말해 뭐해 이것도 맛있어. 그냥 겁나 맛있어. 존맛탱. 와,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아니 벌써 편의점 어묵탕이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해. 다른 건 얼마나 맛있으려고. 와,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너무 얼큰해가지고 속이 확 풀리네. 해장됐다 해장. 그나저나 어묵탕 먹으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지도 보니까 여기 근처에 큰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공원 구경하고 공원에 앉아서 좀 시간 때우고 회사에서 잘린 가장처럼 공원에 걸터앉아서 어디 가볼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공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가 보다. 바로 앞이네. 근처에 이런 데가 있었네. 와, 나무 봐. 멋있다. 존나 헤맸더니 뭐가 나오긴 나오네요. 공원이 꽤 큰 것 같은데 나름 코스도 있습니다. 봐야 될 데가 되게 많네. 벌써 뭔가 으리으리한 게 나오는데. 와, 화장실도 잘 돼 있네. 이건 뭐야? 넘버원 타이완 레일웨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최초의 기차인가 봐요 이게. 오, 기차 소리도 나. 생생하게 만들어놨네. 신기한 게 많은데 여기? 저기 태극권 하시는 분 계신다. 태극권 좀 배워볼까? 네, 잘 배우고 갑니다. 여기는 연못이 있네. 와, 이쁘다. 조경이 멋지네. 그치 새끼들아. 야, 네 살찐 거 봐라. 얘는 뭘 먹어서 이렇게 살쪘어? 돼지들이야. 흉통이 엄청 크네. 와, 이리 와봐. 되게 수줍음 많이 타네. 아, 여기 공원 잘 만들어놨네. 진짜 태극권하기 딱 좋은 공원이네요. 저기 오리도 있어. 오리야, 저기 또 뭐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나무들 진짜 멋있다. 뭔가 틀려, 우리나라 나무랑. 희한하게 자란다. 이것마저 다르구나. 물 건너오니까. 이건 뭐지? 아, 공연장이야? 소리가 잘 울리게 만들어놨는데. 와, 여기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야? 좋다. 저긴 뭔가 화려한 게 또 있네. 아, 이 공원 재밌네. 뭐 볼 게 많네 공짜로. 와, 소원 비는 데인가 보다. 와, 신기하다. 그쪽엔 또 희한한 조형물이 있네. 멋있긴 한데 뭘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 거의 피레침인데 이거? 번개 맞게 딱 좋게 만들어 놨네. 누가 봐도 피레침이야. 저쪽에도 뭐 있다 가보자. 와, 저 콘크리트 미끄럼틀 뭐야. 이거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게 생겼다. 네, 그냥 미끄럼틀이네요. 근데 이 미끄럼틀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건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데? 색감도 그렇고. 하긴 우리나라가 대만에서 수입한 걸 수도 있지. 작은 연못도 있고 잘 꾸며놨네요. 화장실은 곳곳에 다 있네. 진짜 잘 해놨다. 와, 이건 뭐야. 굉장히 엄격하게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거에 비해 종은 매우 허접해 보인다. 도색을 너무 싼 걸로 한 거 아니야? 한적하니 좋구만. 저기엔 뭔 정자 같은 게 있네. 와, 정자 진짜 오래돼 보인다. 이 맨날 정자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옆에 난자도 하나 만들어 놔야지 작은 게 하나 더 생기지. 오, 분수쇼도 하는구나 여기서. 뭔가 되게 중요한 건물인가 보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힘들다 힘들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와, 참새들 봐. 뭐 먹는 거야? 아유, 귀여워라. 야,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쩜 이렇게 조그맣냐?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오, 여기까지 왔어. 겁도 없네 얘는. 옛날에 한국 포장마차에는 참새구이란 게 있었단다. 그 얘기하니까 도망가네. 아, 힘들어. 이건 뭐지? 아, 지하철역이구나. 아, 여기 잠깐만 쉬자. 으쌰. 아, 애물단지. 근데 비 떨어지는데? 대만이 비가 자주 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또 떨어지네. 와, 지금 추워 죽겠는데. 비 오면은 나 완전 좆되는데. 감기 걸릴 텐데. 아, 그리고 아까 여기서 앉아가지고 검색해보는데 여기서 한 20분 거리에 280년 된 룽산사라는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여기서 18번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잘 돼 있네. 18번 버스 없는데? 저쪽에 있나? 여기도 없어. 저긴가? 뭐야, 여기도 없잖아. 설마 저기? 여기도 없어. 뭐야, 버스 어디서 타는 거야? 저 건너편에 있나?
어, 여기 있다. 18번 버스. 단자로 써 있어서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 어? 매산자구나. 매산자가 없는데? 아, 룽산사라는 정류장은 없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야 되네. 911 로드. 여기서 911 로드가 어딘지 알고. 미쳐버리겠네. 아, 일단 타봐. 몰라. 일단 가보는 거야. 아, 그리고 대만은 버스를 택시처럼 잡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지나간대요, 버스가. 그래서 택시처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버스 오면은 타가지고 룽산사 그거 한자 보여드리면은 그 근처 도착했을 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아, 용산사구나. 용자지 이게. 이제 이거를 보고 내리는 수밖에 없다. 어, 여긴 벨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쌓여있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어, 다음 정거장이다. 여기가 맞는가? 911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 어, 맞게 내렸어. 좋아. 어? 아, 뭐야. 한 정거장 더 가야 되잖아. 아, 잘못 내렸네. 정거장이 하나 더 있었네. 아, 씨, 왜 못 봤지? 아, 제기라. 한 정거장 걸어가야 돼요. 와, 건물 진짜 따닥따닥 붙어있다. 확실히 여기 오니까 느낌이 틀리네. 캄보디아랑 베트남이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여긴 진짜 아시아 느낌이고 캄보디아, 베트남은 진짜 동남아 느낌이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안 걸리는데도 느낌이 이렇게 완전 달라. 아, 참 신기해. 이래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봐야 돼요. 얼마나 새로워 다들. 어, 이제 식당 문이 하나 둘씩 여는구만. 네, 대만의 아침은 9시부터 시작인가 봐요. 9시 되니까 이제 다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하네, 가게들이. 어, 다 왔는데? 아, 길 되게 이쁘다. 되게 뭔가 운치 있네요. 근데 여기 노인분들이 진짜 많아요, 길거리에. 약간 종로상가 탑골공원 온 느낌이야. 어, 음식점 다 열었어. 아, 진작 여기 와서 먹을 걸 그랬네. 여긴 아침 일찍부터 하나 본데, 다? 와, 이건 뭐야? 하우스, 하우스. 베리 굿, 베리 굿. 어, 베리 굿. 베리 굿. 아하, 땡큐. 쎄쎄. 와, 여기 먹을 거 되게 많네. 아, 씨, 진짜 여기 올걸. 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긴가? 뭐야, 지하철역이 있었잖아? 지하철 타면 바로 앞이네. 아, 여긴가 보다. 여기네, 여기야. 찾았다. 용산사. 영업시간이 6시부터네. 진짜 왔어도 됐네. 우와, 멋있다. 겁나 멋있네, 여기. 진짜 오래돼 보여. 폭포 대박. 아, 이거 완전 멋있네. 와, 짱인데? 입장료 있나? 어, 입장료는 없나 봐. 어, 공짜구나. 뭐 하는 거지? 아, 엿한다. 여기도 무슨 합격 기원 엿 같은 게 있나 봐요. 어, 다 여기서 기도하시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건 뭐지? 뽑는 건가? 53.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음식 올리고 제사 지내시네. 겁나 큰 향을 꽂아놨어. 엄지손가락만 한데? 아, 멋있다. 오길 잘했다. 신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리 생각보다 조금 크구나. 뒤쪽에도 뭐가 있네. 어, 여기도 기도하신다. 어, 저분은 관우 아니야? 번쩍번쩍 하는 거 봐. 좀 부처님은 금을 좋아하셔. 물욕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야? 여긴 뭐지? 이게 뭐지? 또 하나 가질까? 이거 뭐 하는 건데? 딴 사람 하는 거 봐야겠다. 아, 이거 던지는 거구나.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던져봤다. 아, 이 실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가져가는 건가? 행운을 가져다 주겠지, 나한테? 로또 되게 해주세요.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이모. 뭐야, 황금 이모도 있어. 완전 멋있어. 와, 얘네 비싼 애들 아니야?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와, 비싼 생선들 진짜 많다. 와, 한 바퀴 다 둘러봤네. 멋있었다. 이제 나가봅시다. 아, 여기 밖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 진짜 오래된 절이라 그런지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오래된 절처럼 막 여기저기 군데군데 보수하고 복원한 흔적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보수를 옛날 느낌으로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느낌 그대로 있네. 대만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멋있네. 자, 이제 뭐 먹으러 가볼까? 아, 약소바. 땡큐. 다 이거 한자로 써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 그럼 먹어보자. 응? 그래 soup, our soup, our soup, soup one. Yeah. Okay. 나온다. 짠짠. 이거 너무 맛있네. 어, 부추를 뿌려서. It's free, free. Oh, really? Yes, really. Oh, thank you. Welcome. Thank you so much. Huh? So tasty.
와, 서비스로 야키소바까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수프는 순댓국 맛이랑 똑같고요. 돼지고기 육수인가 봐요. 딱 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야키소바는 다진 마늘이 엄청 들어간 약간 신맛이 나는 볶음국수인데 서비스를 왜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솔직히 수프보다 서비스로 주신 야키소바가 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이쿠라 데스까? 요새. 스위티 다른스. 땡큐. 땡큐.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내가 자꾸 일본인으로 오해하니까 그냥 끝까지 컨셉 유지했습니다. 뭐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귀찮네. 도대체 나는 어디가 문제지? 왜 일본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잘 먹었다. 아, 근데 이제 어디 가지? 갈 데가 없는데 나. 또 어디 갈지 한번 좀 찾아봐야겠어요. 어, 오락실이 있네? 와, 재미없는 것만 있어. 테트리스. 뽑기 천국이구만. 여기도 테트리스네. 아, 아까 거기 절 앞에 지하철역 있는데 거기서 타고 가야겠어요. 굳이 버스를 탈 일이 없잖아.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해봐야겠습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따, 지하철역. 아, 여기 앉아서 좀 찾아봐야겠다. 어디 갈지. 보자, 어디를 가볼까. 네, 여기서 한정거장 지하철 타고 가면은 심원역이 있는데 여기 심원역 근처가 약간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카페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갖고 젊은이들 거리니까 카페 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일을 좀 해야겠어요. 일을 하다가 배고파지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네, 일단 심원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여기는 그나마 체계가 좀 한국이랑 비슷해서 좀 적응이 빨리 되네요. 사실 베트남이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고 대만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이냐? 용산사 여기고 신문역 반대네. 자,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지? 우와, 사람 엄청 많네 여기. 1번 출구로 나가면 되겠네. 와,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좋긴 하네요. 여기저기 이동할 때도 편하고. 왔다. 오, 그렇네. 여기 완전 도시 느낌이네. 진짜 완전 명동인데 여기. 저쪽 골목에 왠지 카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디다스 매장이 있기 때문이지. 어, 확실히 젊음의 거리 느낌이 나네요. 아까 거기랑은 완전 딴판이야. 아까 거기는 종로상가 탑골공원이면은 여기는 완전 명동. 한정거장 차이로 이렇게 다른가? 이제 카페를 찾아봅시다. 와, 이건 뭐야? 무지개 도로네. 여기 사진 많이 찍는데? 왜지? 뒤에 뭐가 있나? 뒤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진 찍는 거지? 이 무지개 때문에 여기서 사진 찍는 거구나. 어쨌든 난 카페부터 찾아야지 빨리. 아, 무거워 죽겠어 씨. 오, 쟤 뭐야? 우와, 어, 진짜 크다. 어휴, 이쁘다. 아, 이쁘다. 옳지, 옳지, 옳지. 귀여워. 와, 진짜 크다. 똥꼬목도 엄청 커. 아, 그게 문제가 아니지나 지금. 빨리 카페 찾아야지. 무거워 죽겠네. 어, 여기도 고추빵이 있네. 와, 그림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왜 핥아먹고 있어 이거를. 명동이다 명동. 와, 여기는 뭔데 줄을 이렇게 서 있어. 아, 저 개구리알 들어있는 티구나. 와, 이걸 줄 서서 먹는다고? 아, 난 싫어. 아, 카페가 안 보여. 아, 스타벅스 있네. 굳이 여기까지 와서 스타벅스 가기 싫은데. 다른 카페 없나? 어, 저기 카페 있다. 그래, 여기가 좋겠다. 야미 카페 여기다. 어? 뭐야? 문 닫았네. 아씨, 제기랄. 아, 더 이상 걷기 힘들어. 제발 살려줘. 카페 좀. 아, 여기도 카페가 없어. 저 골목엔 카페가 있겠지. 없을 리가 없어. 이런 제기랄 없어 보이는데. 진짜 명동은 명동인데 카페 없는 명동. 와, 카페가 없어. 카페 찾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우리나라랑 다르네 이건 또. 아, 땡큐. 어, 누가 나를 밀치길래 뭔가 했는데 차 온다고 밀어준 거였어요 아저씨가. 어, 친절도 하시네 다. 아, 왜 카페가 없는 거야. 이럴 땐 지도 검색을 해보자. 행복당은 뭐지? 커피숍, 커피 전문점. 좋아, 가보자. 아씨,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네. 설마 여기도 문 닫은 거 아니겠지? 만약 여기도 문 닫았으면 그냥 스타벅스 갈 거야. 아, 어쩔 수 없어. 분명히 행복당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 여기가 행복당이야? 여기 줄 서 있던 데가 행복당이었어요. 아, 나 진짜 바본가? 아, 그냥 스타벅스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사람 바글바글 하던데.
Americano tall size one, please. Yeah. Ice or hot? Ice. Ice. You want to try this one, Ruby Grande for Americano? Yeah. Taiwan only is flavor. Just yeah. Damage. Just Americano, tall yeah. Size, ice. Yes. Yeah. Thank you. Thank you. 와, 자리 없겠는데? 와, 저 자리 하나 있다. 와, 좋은 자리 다 찜해놨네. 지금 일하면서 호텔도 예약을 했는데 호텔을 먼저 가서 체크인이 된다 그러면은 짐을 풀고 나오고 안 된다 그러면 짐을 맡기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짐을 들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호텔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네요.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워. 아 추워가지고 이거 아까 아디다스 매장 거기 가가지고 바지부터 어떻게 사야겠는데요. 다리가 너무 시려워서 견딜 수가 없네. 아 안에는 따뜻했던 거구나. 밖에 나오니까 되게 춥네. 일단 아디다스 매장 한번 들려봐야겠어요. 아 여기 있다. 바지가 안 비쌌으면 좋겠는데. 바지. 아 이거 면바지네. 추닝바지 없나? 보니까 얇아. 그냥 제일 검은 거, 무난한 거, 무늬 없는 거. 어 이게 제일 낫다. 무난하다. 어 이거 S 사이즈네. 라지 사이즈야 이제. Do you have a more bigger size? 어? S 사이즈도 맞네? 살이 빠졌나? S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잘 맞지? 네 근데 기장이 조금 짧아갖고 라지 사이즈 갖다 준다는데 그거 한번 입어봐야겠어요. 어 라지 사이즈 입으니까 딱 맞네. 좋아 라지 사이즈로 하나 사야겠다. This. Oh, this first. Yeah. I take a new one for you. It's okay. It's okay? Yeah, it's okay. You do it first. Yeah. Thanks for your time. Yeah. Okay. Well done. Cool. 어 좋아 따뜻해 이제. But I'm not famous. Oh, okay. Okay here.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이제 바지도 샀고 아 따뜻해서 살 것 같네. 근데 이제 여기서 걸어서 30분 거리예요 숙소가. 근데 여기 대만에 따르기처럼 자전거를 대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시도해보고 되면은 그거 타고 가고 안 되면 걸어서 가든지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전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이크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은 자전거 24대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 가방 메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어 여기 있다. 어떻게 결제하는 거지? 혹시 교통카드도 되나? 아 이건 안 되네. 신용카드로 해볼까? 안 되는데? 이걸로 해볼까? 스캔 QR코드. 어플을 받아야 되나? 네, 유바이크 어플을 받았는데, 여기 스캔하는 게 있네요. 이걸 누르고, 아,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네, 유바이크 어플 카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오, 예. 돼버렸어. 오, 됐다. 됐다. 와, 살았다. 네, 이제 자전거 타고 숙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직진. 와 재밌네. 아 종종 이용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좋잖아. 신난다 신나. 아. 길이 평지라 갖고 자전거 타기가 되게 좋네요. 언덕도 하나도 없고. 와 너무 편한데? 자전거를 자주 이용해야겠어 여기서. 아 너무 좋다. 경치도 좋고. 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 지나왔잖아. 여기 근처인데? 여기다 자전거 반납하면 되겠다. 아 여기 딱 반납 장소도 있네. 아주 좋아. 와 파킹까지 완료. 저 여기서 어느 쪽이야? 저쪽인 것 같은데? 와 다 왔다 거의. 대만 오시면 꼭 유바이크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재밌네. 와 신기한 경험이었어. 근데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도로가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하더라고. 가자. 뭐야 나 어디가? 뭐야 왜 글로 가? 여기 아니야? 뭐야 얘 지도 왜 이래? 미쳤네 지도가. 아 뭐야 이쪽이 아니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씨
잘못 왔네. 이걸 다시 건너야 되네. 아, 씨. 아, 지도 또 나 괴롭히기 시작했어. 아, 씨, 짜증나. 위치를 못 잡아, 얘. 아, 위치 좀 잡으라고, 이 멍청아. 이쪽에 맞는데? 아, 비 너무 많이 온다. 와, 진짜 지도 진짜 왜 이러지, 얘? 왜 또 건너가 있지, 내가? 한장병 걸리겠네, 진짜. 아, 이 지도 왜 이래? 아, 또 건너가야 돼.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 지도가 왜 지 맘대로 막 바뀌어, 내 위치를. 아, 씨, 또 건너가라고, 여기를. 아, 나 미치겠네, 얘 때문에. 이쪽 같은데? 아, 씨, 안 보여. 여기 아닌가 봐. 와, 나 진짜 지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뭐야, 왜 또 지나왔대? 구글 지도 왜 이렇게 사람 빡치게 만들지? 어디라는 거야? 아, 여긴데? 아, 여기 앉잖아. 바로 앞에서 지금 30분째 헤매고 있네. 와. 아, 핸드폰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아, 너무 빡쳐. 누가 죽겠는데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어, 나를. 아. 아니, 어디냐고. 왜 또 글로 가냐고. 또 길 건너고 있어, 얘 혼자. 아, 씨발, 왜 이래, 진짜. 아, 돌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지금. 아, 여기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아, 잠겨있어, 또. 얘는 지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와, 돌아가시겠다. 얼씨구 또 길 건너.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아씨, 진짜 성질 뻗쳐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와, 혈압이 너무 올라.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 excuse me, I got here? 호텔. Yeah, 호텔. Yeah. 아, 진작 물어볼걸. 아, 거대. 아, 코치 됐을까? 하이. 아,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이 전화를 거는 거였어. Hello, I have a reservation. 1-1-3-3-3-3. Okay, I got it. Okay, thank you. 4 p.m. 아, okay. 아, 숙소 들어오기 되게 힘드네. 지금 여기다 맡기고 4시에 다시 오라는데. 네, 짐 일단 여기다 놓고. 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힘드네, 진짜. 아니, 호텔 입구가 이렇게 생겼을 줄 어떻게 알아. 아,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씨. 아, 어쨌든 짐 내려놓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 4시면 이제 1시간 남았네. 이제 요 근처 좀 둘러보고. 아, 뭐 맥주 한잔 먹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 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뭐 먹을 데 없나? 술집이 없어. 웬 다 찻집만 있고 술집이 없네. 어, 여기 뭐 있다. 어, 뭐가 많네. Excuse me, do you have a beer? No, no. No beer? 아, 큰일 났네. 나 지금 맥주 먹어야 되는데. 검색을 해볼까? 비어캣 1.3kg? 아, 영업 종료야. 아, 대만에서 술집 찾기 되게 힘들구나. 왜? 어이씨, 왜 날 보고 왜 짖어? 아, 걔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다들. 저 큰 길가엔 술집 있겠지. 여기 왜 줄 서 있어? 여기 맥주가 있을까? 아, 근데 나 줄 서서 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만두국 파는 데구나. 호프집 없어, 호프집. 아, 추다리라도 괜찮으니까 좀 나오지. 아, 내가 기필코 찾아내고 만다, 내가. 아, 저기도 줄 서 있는 거야, 설마? 뭐지? 아, 무슨 경단 같은 거구나. 아, 여기도 맛있겠는데. 아, 맛있으면 뭐해, 술이 없는데. 여긴 야시장 말고 답이 없나? 나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완전 고문이야, 고문. 아, 여긴 시장이다. 여기 야시장인가 보네. 아, 근데 아직 안 열었어. 어, 아, 나이트마켓이라고 써있네. 아, 여기 몇 시부터 여는 거야? 아, 이따 여기 와야겠다. 술집이 없는 도시라니 쉽지 않구만, 이거. 어? 저기 타이거 비어 써있다. 그래, 여기 타이거 비어가 써있단 말이야. 이게 오픈? No. Not open? 아, 오케이. 아, 술 있는데 겨우 찾았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대. 아이씨, 어떡해, 진짜. 와, 이제 거의 한계다. 이렇게까지 맥주를 갈망했던 때가 있었나. 어, 여기는 맥주 판다. 꼬치도 팔어. Excuse me, can I have some beer? 맥주 파는 데 드디어 찾았네. 타이완 비어를 먹어봐야지. 이거랑 꼬치랑 먹어야겠다. 역사적 순간이다. 대만 와서 처음으로 먹는 맥주. 그것도 타이완 비어. 잘 먹겠습니다. 아, 잘겠네. Now, can I order this? Thank you. 뭔지 모르니까 먹어보자. Thank you. Thank you. 응. Yeah, thank you. 어, 나 생각보다 주문을 많이 했잖아. 뭐 이렇게 많이 샀지? 아홉 개나 샀네. Thank you. 오, 맛있겠는데? 와, 여기 완전 꼬치 맛집. 완전히 향신료로 범벅을 해가지고 딱 내 취향이야. 짜고 달고 시고 모든 맛이 다 있어요. 아, 엄청 맛있네, 여기.
잘 먹었습니다. 谢谢谢谢 아, 잘 먹었다. 아, 드디어 맥주를 먹었네. 아, 근데 너무 향신료 범벅이라서 금방 질리긴 하네요. 아, 그냥 차라리 담백하게 튀긴 거를 소금 찍어 먹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어, 향신료 맛이 너무 세니까 머리가 아파. 너무 질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4시가 넘어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체크인 하고 짐 풀고 그리고 좀 쉬다가 이따 야시장을 나가야겠습니다. 방울사이? 뭐야, 없어. 왜? Hello, excuse me. I want to check in now. 1133 number 5 7294. Yeah, I got it. 403. Okay, thank you. 아, 무슨 씨 보물찾기야. 여기 키박스에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이게 열리거든요. 그럼 안에 키가 있어. 진짜 보물찾기다. 보물찾기. 내가 알아서 들어가래. 와, 씨, 이건 보물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아, 쌈방구한 내 잘못이지 뭐.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들어가자마자 침대야. 우와, 완전 좁아. 일할 공간이 없네. 집 넓 공간도 여기밖에 없어. 야, 화장실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을 거면 좀 공간 좀 넓히지. 진짜 좁다. 대박인데? 딱 잠만 잘 수 있네. 여기가 1박에 37,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나마 제일 쌌어. 욕실 딸려있는 데가. 딴 데는 다 공용 욕실이고 욕실 딸린 거 중에 제일 싼 데 구했는데 진짜 좁다. 제가 옛날에 일본 도쿄 갔을 때 5만원짜리 숙소에 잔 적 있거든요. 그때 거기보다 더 좁아 여기는. 카메라 한 컷에 다 담기네. 네, 그럼 이제 저는 짐 풀고 좀 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일기장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노래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노래를 차차차 노래를 차차차 따라해 봅시다. 아.